아멘. 할렐루야. 예, 하나님께서 또 우리 청년부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기억하시고 또 축복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오늘 그 이사야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같이 나눌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말씀의 제목입니다. 자, 이사야 선지자는 어떤 사람이냐면은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내가 본즉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하면서 이 선지자는 특별히 이렇게 귀족 출신입니다. 또 왕과 가까운 그런 친분이 있던 사람이었는데요. 이 우시야 때부터 요담, 아하스, 히스기야, 그다음에 므낫세 왕때 이렇게 활동했던 선지자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이사야 선지자는 바로 이 글이 이사야를 보면은 그한 사람이 그 많은 왕의 날 동안의 활동을 같이 이렇게 오래 살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가지고 아마 이 이사야라는 그 선지자 아마 글이 두명 내지는 세 명이라는 그런 글을 이렇게 이어서 쓴 것이 바로 이사야서다라고 얘기도 합니다. 특별히 이사야서는 66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내용이 이제 39장과 또 신약 27장으로 나눠지듯이 이 신구약 성경의 그런 요약본과 같은 것이 이사야서다라고 이렇게 얘기할 정도입니다. 자, 그런데 이 이사야가 어떤 일을 경험하게 되냐면은 이 성전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1절부터 보면은 우시아 왕이 죽던 해에 내가 본즉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의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였고 스랍들이 모시고 섰는데 각기 여섯 날개가 있어. 천사가 스랍들은 천사를 얘기하죠. 천사가 날개가 몇개 있다고요? 여섯 개라고 그러죠. 뭐 물론 날개가 이렇게 뭐 하나만 있을 수도 있어요. 뭐, 그 중요한 건 아니고요. 성전에서 이 스랍, 천사를 봤는데 영적인 눈을 떠서 본 것이죠. 그랬을 때에 여섯 개의 날개가 있다는 것이요. 근데 그 여섯 개가 이제 둘로는 자기 얼굴을 가렸고, 그 둘로는 자기 발을 가렸고, 그리고 둘로는 날고 있다는 것이요. 아마 가운데 날개가 다 날고 있지 않나 싶어요. 참, 우리가 뭐 그냥 대충 상상을 하죠. 그런데, 뭐라고 이 천사들이 스랍들에게 얘기하냐면은 서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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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하더라. 이같이 화답하는 자의 소리로 말미암아 문지방터가 요동하며 성전에 연기가 충만한지라. 이 연기는 바로 뭐냐면은 하나님의 위엄입니다. 하나님의 권위입니다. 그것이 어디예요? 성전에 충만하더라는 것이.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한테 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면은, 주일마다 여러분들이 성전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 것, 이것은 놀라운 축복이라는 것이에요. 우리는 그것을 느끼지 못하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여하신 놀라운 축복이 바로 성전에서의 예배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날에 어떤 사람들은 그러죠. 내가 바쁘면 못 가면은, 내가 집에서 기도하면 되지. 하나님 다 아시겠지.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을 찾아서 예배를 드리는 것은, 이것은, 여러분들, 말할 수 없는 놀라운 축복이에요. 아멘입니까? 예, 별로 피곤해가지고 나와가지고 힘들어요. 예. 우리가 잘 알다시피 다윗도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 세상에서 첫날을 지내는 것보다 성전 문지기로 한날 있는 것이 나에게 족합니다라고 얘기하죠. 오늘 여러분들, 우리가, 비록 영적으로는 우리가 깨닫지 못할 수도 있지만,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믿음을 가질 수는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바로 하나님의 위엄과 하나님의 권위가 있는 그런 영적인 예배를 내가 드리고 있다. 도마가 예수님 앞에 그러죠. 예수님의 그 손가락에 못자국에 내가 손을 넣어봐야지 알겠습니다. 그러면서 도마가 그것을 원할 때에 예수님께서 얘기하죠. 보고 믿는 자보다 보지 못하고 믿는 자가 더 믿음이 크다고 얘기해요. 저는 오늘날에 우리에게 때로는 그 영광을 봐야만 되고 그 영광을 누려야만 된다고 생각하는 그것이 아니라 이 천사들이 하나님의 위엄과 영광이 있는 곳에서 어떻게 하냐면 얼굴을 가리고 자기의 발을 가리면서 하나님 앞에 뭐라면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이 성전에 하나님의 위엄과 영광이기 때문에 거룩하다고 얘기하는 이 천사와 같이 때로는 우리가 무언가 화려하고 막 있어질 만한 것이 아니라 그 성전, 다시 말해서 내가 하나님을 모시고자 하는 그 성전의 거룩함을 인정하고 우리가 그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우리에게 놀라운 축복이라고 저는 놀라운 기회라고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들, 이건 그냥 지나가는 얘기인데요. 우리가 지금 만약에 하나님 앞에 간다면은 우리가 지금 드렸던 그 예배, 그것으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막 그 영광을 받으시는 가운데 우리를 막 축복하실 것이에요. 근데 만약에 그렇지 못한다면은 그것은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예배가 안 된다면은 우린 그 영광의 자리에 참여할 수도 없을 수도 있다는 것이.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그냥 나왔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이곳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모시려고 하오니 하나님의 그 거룩함 가운데서 그 영광 가운데서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여러분들의 예배가 오늘 이 시간에 이루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이사야라는 사람, 그래서 이 이사야가 믿음의 이 선지자였습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알았어요. 근데 믿음의 눈으로 그 성전에서 놀라운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된 것이죠. 이랬을 때 이 이사야의 삶이 바뀌어지게 됩니다. 여러분들 저번에 말씀드렸지만 이 믿음으로 하나님을 체험하고 본 사람의 삶은 크게 바뀌어진다라는 것이. 다윗이 그 하나님의 영광을 그가 들었어요. 어렸을 때 뭐라 하면 너를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을 것이다 라는 그 영광을 들었습니다. 근데 다윗의 삶은 어떠냐면은 참 어려운 삶에게 그가 놓이게 되지요. 근데 다윗은 하나님의 영광을 본 자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을 체험한 사람이라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다윗이 그런 가운데에 무언가 하나님 앞에 뭐 나의 삶이 왜 이렇습니까? 원망하고 따지는 삶이 아니라 다윗은 어떤가 하나님을 인정하며 묵묵하게 그 길을 가더라는 것이. 왕이라는 것에 집착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이런 어려움을 극복하는 것에 매달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부름에 합당한 삶으로 그가 묵묵히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체험한 사람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알다시피 욥이라는 그런 인물이 있죠. 우리 성경에서 우리가 가장 억울한 사람을 뽑으라면 아마 욥을 뽑을 것이에요. 만약에 여러분들 까닭도 없이 여러분들에게 그런 어려움이 닥친다면 하루아침에 전재산이 몰수당하고 제가 아는 분도요 부자였대요. 부자였는데 이제 종들도 있고 막 그렇게 옛날에 그랬는데 하루아침에 그 재앙이 몰려올 때는요 감당할 수가 없더라는 것이에요. 짐승들이 하루아침에 다 돌림병으로 죽게 되고 전염병으로 죽게 되고 그런 막 사람이 죽어나고 막 재산을 다 잃어버리게 되더라는 것이. 근데 이 욥이 어떻습니까? 하루아침에 그런 재앙 가운데서 어려움을 당하게 됩니다. 심지어는 자기의 열 자녀들이 하루아침에 죽임을 당하는 것이. 재산을 잃어버리고 하루아침에 자식을 잃어버리는 까닭 없는 재앙이 욥에게 주어졌어요. 그래서 욥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입술로 범죄하지 않았다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근데 이제 욥이 하나님을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자 여기를 봐주시고 자 선영이 자매 여기 봐 여기 봐. 그 욥이 하나님의 그 때를 기다리면서 나름대로 믿음을 지키고 있을 때에 드디어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욥기서 38장 1절부터 4절 말씀해 보니까요. 그때 여호와께서 어느 가운데 폭풍우 가운데 하나님의 권위는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거라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어디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폭풍우 가운데 여러분들 이 폭풍우라는 것은 정말 엄청난 공포와 그 위압과 그냥 그 폭풍우 앞에서 제대로 고개를 들 수 있는 사람이 없다라는 것이죠. 그 가운데 하나님이 그 공포와 그 두려움 우리가 상상할 수도 없는 그 공포예요. 여러분들 지금 우리가 만약에 이렇게 있지만 그 폭풍우 앞에 우리가 설 때에는요 정말 우리는 우리의 초라함 여러분들 제가 예전에 농장 같은 데 가가지고 파리를 잡으면요. 파리채 갖다가 농장에 그 똥이 있고 막 그런 데 가보면요. 막 이렇게 뭐 이렇게 뭐 물건 같은 데 있는데 보면 파리가 수십 마리가 막 앉아있잖아요. 그럼 때리면은 막 열 마리 이상씩 잡을 수가 있는 거예요. 파리채 갖다가. 그럼 여러분들 그 파리의 죽음을 우리가 애도합니까? 아, 슬퍼. 파리의 죽음은 가치가 없어요. 근데 다시 말해서 여러분들 그 폭풍우 가운데서 우리 인간의 가치를 찾아볼 수가 없는 것이에요. 그 두려움. 오히려 여러분들 죽는 것이 더 좋을 것 같은 그 공포와 두려움 가운데서 욥이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것이에요. 욥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무지한 말로 생각을 어둡게 하는 자가 누구냐. 너는 대장부처럼 허리를 묶고 내가 너에게 묻는 것을 대답할지니라. 내가 땅의 기초를 놓을 때에 너가 어디 있었느냐. 너가 깨달아 알았거든 말하라. 그러면서 하나님이 천지를 지으셨던 그런 위대함과 존귀함 가운데서 욥에게 너 한번 대답해봐라. 너 그것을 아냐라고 묻습니다. 그랬을 때에 욥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40장 1절부터 5절 말씀 쭉 그 하나님이 천지 창조한 거에 대해서 인간의 무지함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이에요.
그랬을 때에 욥이 40장 1절부터 5절 말씀에 뭐라고 하면 여호와께서 또 욥에게 일러 말씀하시되 트집 잡는 자가 젖는 자와 다투겠습니까? 하나님을 탓하는 자는 대답할지니라. 트집 잡는 자가 젖는 자가 다투겠느냐? 하나님을 탓하는 자는 대답하라. 그런 어떻게 보면은 욥의 당위성을 우리는 충분히 이해해요. 욥은 충분히 하나님 앞에 좀 나에게 말씀해 주세요. 알려주세요. 라고 얘기할 수 있는 당위성이 욥에게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께서 욥에게 그렇게 말했더니 욥이 트집 잡는 자가 젖는 자와 다투겠느냐 이렇게 얘기했을 때에 욥이 자기의 본분을 깨닫게 되는 것이요. 제가 정말 이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 청년부 예배를 드리면서 여러분들한테 바라는 것은 뭐냐면은 이런 영광 가운데 우리가 한번 하나님이 허락하셔서 이 영광 가운데 예배를 드렸으면 좋겠다. 그 생각을 좀 갖습니다. 그냥 우리가 마치 하나님 앞에 동량하듯이 나와서 예배를 드려지는 그 예배가 아니라 그 하나님의 그런 당위성. 제가 예전에 제가 우리 부모님 중에 우리 어머니를 사랑해서 기도했어요. 하나님 내가 기회가 되면은 우리 어머니가 나중에 제가 물질의 복을 받으면 좀 세계 여행도 시켜드리고 그리고 또 맛있는 것도 사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대학생 때 그런 고백을 막 하나님 앞에 한 적이 있어요. 그때는 이제 대학교 때 그 부모님에 대한 그 부분을 갖고서 제가 많이 울면서 기도했습니다. 그랬을 때에 제가 이렇게 마음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어요. 뭐라고 음성을 들었냐면은 하나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내가 사랑하는 네 어머니, 내 딸을 내가 사랑한다 그러시더라고요. 근데 그 음성을 듣는 순간 제가 제 마음에서 깨달아진 게 바로 뭐냐면은 나보다 이 땅에서 가장 잘 되기를 원하는 나보다 하나님께서 내 어머니를 더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쫓아갈 수가 없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제가 그것을 깨닫게 됐을 때 나도 모르게 고백한 것이 뭐냐면은 하나님, 내일 당장 우리 어머니를 데려가셔도 저는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은 나보다 우리 어머니를 가장 사랑하십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사랑이십니다. 제가 그것을 깨닫는 순간 하나님이 내가 내 딸, 네 어머니를 사랑한다고 얘기했을 때 내가 깨닫는 것은 뭐냐면은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이치를 우리는 상상할 수가 없고 깨달을 수가 없는 것이요. 다만 하나님이 하시는 것은 위대하시다라는 것이요. 그것은 인간의 얄팍한 생각과 지혜로 그것을 판단한다라는 것은 매우 위험하다라는 것이요. 우리 청년의 혈기가 있죠. 청년의 그런 어떤 패기가 있죠. 근데 그 패기와 혈기와 자기의 어떤 열성을 갖고선 하나님을 판단하고 하나님을 알아가려고 하는 것은 때로는 위험한 교만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이. 우린 막 그런 얘기 하잖아요. 예전에 조선시대 때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지 않고 죽었는데 그것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하나님 도대체 생각이 있는 겁니까? 준영, 정신 차리고. 오늘 재순이 안 보이네, 재순. 재순 없네. 네. 자, 그것을 우리는 막 알고 싶어 하고 따지듯이 막 마음을 갖지만 때로는 그것은 우리가 이해하지 않고도 하나님의 그 위대함 앞에서, 권위 앞에서 우리는 인정할 수 있는 겸손함이 여러분들에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은 잘못된 교만함이 될 수도 있어요. 이 욥이 하나님 앞에 그 어떤 억울한 자기 삶의 억울함을 당했지만 그 욥이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깨달아가는 것이. 그러면서 이 욥이 대답하죠. 40장 1절부터 5절 말씀에 뭐라고 하면은 여호와께서 또 욥에게 일로 말씀하시되 트집 잡는 자가 젖는 자와 다투겠느냐? 하나님은 탓하는 자는 대답할지니 욥이 얘기합니다.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보소서 나는 미쳐나오니 무엇이라 주께 대답하리까? 여러분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나는 미쳐납니다. 나는 비쳐납니다. 라고 얘기하는 것은 그냥 자기의 신세 한탄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자기의 진짜 본분을 깨닫게 되는 것이에요.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존재가 예수님의 은혜로 천국 갈 수 있는 그 축복을 얻었다라는 것을 진짜 깨달을 때는 그 예수를 위해서 죽을 수도 있다라는 것이에요. 이럴 때 아멘 하면은 좀 순교자의 믿음이 있을 것 같아요. 내가 왜 죽어요? 막 그런 눈을 동그랗게 뜨니까 제가 되게 좀 황당하고 당황스러운데 청년들 당황하셨어요? 네. 여러분들 진짜 내가 영원한 지옥에 가야 되는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그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 나를 위해서 죽으시고 내가 영원한 천국에 갈 수 있는 길이 열려졌다라는 것은 그것을 깨달았을 때 너무 감사한 것이에요. 여러분들 만약에 제 자식이 물에 빠져 죽는데 어떤 분이 내 자식을 구하려고 대신 물에 들어가가지고 진짜 그런 분 있죠. 내 아들을 만약에 건져주고 본인이 빠져 죽었어. 그럼 제가 그 가정을 보면 평생 그 은혜를 잊지 못할 거예요. 잊으면 나쁜 놈이지. 여러분들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깨달았을 때는 너무 귀한 것이에요. 이 욥이라는 사람이 자기의 그런 어려움을 당하고 고통을 당했지만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하나님을 만났을 때에 자기의 진짜 본분을 깨닫게 되는 것이요. 나는 비쳐나오니 무엇이라 주께 대답하겠습니까? 손으로 내 입을 가릴 뿐입니다. 그러면서 뭐라면은 내가 한번 말해 그 하나님 나에게 언제 깨닫게 하실 겁니까? 이런 뭐 투덜이 될 수도 있고. 그런데 뭐라면은 내가 한번 말했으니 다시는 더 대답하지 않겠습니다. 자기의 본분을 깨달았다는 것이죠. 여러분 저는 우리가 그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이 예배를 깨달았을 때에 여러분들 예배를 나올 때 여러분들의 모습이 너무 감사합니다. 이 예배로 나를 불러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네. 아멘이 이게 다들 겨드러가십니까? 너무 감사합니다. 진짜 이 예배로 부르신 것이 너무 감사합니다. 우리 유치부 선생님들 막 나 유치부 예배 드리고요. 나 또 예배 드릴게요 하고 나오는 그런 영광. 썩소? 그 영광을 우리가 잃어버린다면은 우리는 하나님께까지 높아지는 교만함이 우리에게 자리 잡게 되는 것이죠. 근데 이 욥이 그 폭풍우 가운데 하나님의 위엄과 존귀함과 정말 공포 가운데서 자기의 비천함과 연약함을 깨달았다는 것이죠. 42장 또 하나님 말씀하시고 뭐 리오야단, 베헤못 막 이렇게 해서 하나님의 그 천지창조에 가장 인간이 공포스러워한 것을 얘기했을 때 욥이 또 얘기하죠. 42장 1절부터 6절에 얘기합니다. 욥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주께서는 못하실 일이 없습니다. 여기 뭐가 들어갑니까? 내가 악창에 걸리고 전재산을 잃어버리고 심지어는 내 자식의 10명의 자식이 하루아침에 죽임을 당하는 그런 일들까지 다 포함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뭐라고 하면은 주께서는 못하실 일이 없사오니 무슨 계획이든지 다 못 이루실 것이 없는 줄 압니다. 이 진짜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서 이것을 깨달아가는 것이. 우리는 어때요? 내가 하나님 앞에 사역한다고 열심히 하다가 좀 뭔가 억울하고 힘든 일 당하면은 하나님 왜 나를 안 지켜줍니까? 그러면서 우리는 시험에 들고 내팽개치고 막 우리는 하나님 앞에 원망하고 불만 불평하죠. 여러분들 죄송합니다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깨닫는 것은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 200만 명이 가나안 땅 앞에서 들어간 사람은 두 사람이라고 얘기합니다. 우린 그것을 하나님이 말씀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이 만나를 먹이시며 물을 내주시며 적군에게 이기시며 광야 같은 길이지만 분명히 하나님이 인도하고 계신다라는 것을 얘기하고 고백하면서도 우리의 무지한 말로 하나님 앞에 대적할 때가 많다라는 것이. 예배를 평가하고 말씀을 평가하고 사람을 비판하고 심지어는 그 비판과 원망이 어디까지 하나님 앞까지 올라가는 것이. 여러분 욥의 고백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만약에 욥이 아주 불우한 가정 가운데서 있는데 하나님의 영광을 만났다면은 나에게 이러한 가정을 만나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하겠습니다. 욥은 이렇게 바뀌었을 것입니다. 만약에 이 영광 가운데 하나님이 정말 시험에 떨어졌는데 이 영광 가운데 하나님 만났다면은 나를 책임져 주실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저는 원망하지 않겠습니다. 제가 지나가는 얘기로 그런 얘기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광야의 길입니다. 별로 좋지는 않지요. 그 광야의 길을 걷는 이스라엘 백성이 만약에 하나님의 영광이 있는 사람이라면 과연 그 길을 어떻게 가겠느냐라는 질문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그 영광이 있는 사람들은 그 광야의 길을 걸으면서도 제가 봤을 때는 콧노래를 불렀을 것입니다. 주님의 영광을 받으세요. 오늘 하나님은 만나로 먹이실 것이며 물이 없을 때 반석을 쪼개 물을 주실 것이며 우리를 인도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비록 그 땅은 좋지 않지만 삶은 좋지 않지만 그 영광을 본 사람은 그런 고백을 할 것이에요. 근데 그 영광을 하지 않는 사람은 뭐예요? 왜 물이 없습니까? 왜 먹을 것이 없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은 이런 겁니까? 초라한 겁니까? 왜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의 영광은 어딨냐고 하면서 불만 불평을 하게 될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주일마다 청년부 예배에 나와서 그 영광 가운데 예배를 드리며 우리의 본분을 깨달았으면 좋겠는 것이. 그 본분을 깨달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 자에게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를 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근데 우리가 그 하나님을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리려고 하고 하나님 앞에 따지다 보면은 결국은 내가 하나님이 되는 것이지요. 그를 하나님이 버리실 수밖에 없는 것이. 이 욥이 고백한 것처럼 주님이 못하실 일이 없다는 것은 죽일 수도 있고 살릴 수도 있고. 여러분들 만약에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죽이신다면은 여러분은 어떻게 하실 겁니까? 왜 내가 죽어야만 됩니까? 도대체 결국 나에게 원한 것이 이겁니까? 라고 따질 수 있지 않아요? 다들 표정이 다들 거룩하셔가지고 그 영광 가운데 죽임을 당한 그 저번에 말씀드린 손양원 목사님, 그런 믿음의 사람들은 다 그 영광 가운데 죽음을 맞이할 때 그것을 진짜 영광으로 알았다는 것이에요. 무지한 말로 이치를 3절 보니까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린 자가 누구리까? 나는 깨닫지도 못한 일을 말하였고 스스로 알 수도 없고 헤아리기도 어려운 일을 말하였나이다. 내가 말하겠사오니 주는 들으시고 내가 주께 묻겠사오니 주여 내게 알게 하옵소서.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웁나이다. 그 하나님의 영광을 만나니까 자기의 본분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두어들이고 티끌과 지혜 가운데서 회개하나이다. 감히 하나님 앞에 고개를 들 수가 없고 하나님 앞에 무언가 원망할 수도 없고 나의 삶을 따지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본분을 알았을 때는 그런 억울함에도 불구하고 나는 내 입을 가리고 나의 본분을 깨닫고 죄 가운데서 회개하겠습니다라는 그 욥의 고백이 있어요. 만약에 여러분들 우리에게 이 영광이 있다면 얼마나 진짜 영광이겠습니까? 근데 그 영광을 만약에 잃어버린다면 우리는 얼마나 교만하겠냐 이거예요. 이 욥의 고백처럼 여러분들의 그 삶이 그 억울함을 갖고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본분을 찾아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주일마다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때에 그 영광에 동참되어진다라는 그 축복, 은혜, 그런 드려짐이 있다면은 우리의 인생은 참 복을 받은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그 영광이 없다면은 아무리 거룩한 곳, 아무리 뭐 좋은 곳 아니야 뭐 저기 해도 그 영광이 없다면 우리의 삶은 가장 비참한 하나님의 영광을 잃어버린 인간의 영광이 도취된 망하는 인생으로 끝나게 될 것이요. 영원한 영벌을 받겠죠. 베드로가 얘기합니다. 누가복음 5장 3절부터 8절 보니까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시니 그 배는 시몬의 배라 육지에서 조금 떼기를 청하시고 앉으사 배에서 무리를 가르치시더니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가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을 때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이다 하고. 저는 여기서 보면요 우리는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의 영광이 있다라는 것이, 말씀을 의지해서 할 때에 뭔가 하나님의 영광이 있고 하나님의 힘이 있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있는 것이. 그래서 그물을 내렸습니다. 그런데 그물을 내렸는데 어떻게 됩니까? 그렇게 하니 고기를 많이 잡은 것이 힘이 많아 그물이 찢어지게 됐다는 것이. 이에 다른 배에 있는 동무들에게 손짓하여 와 도와달라 하니 그들이 와서 두 배에 채우게 되며 잠기게 되었더라. 단순히 고기를 잡은 것이 아니에요. 그 말씀을 의지했는데 말씀의 능력과 영광이 그 베드로에게 영향을 미치더라는 것이에요. 오늘 여러분들 우리가 청년부 예배를 드리면서 나와서 예배를 드릴 때마다 말씀을 들으려고 하고 찬양을 드릴 때 드리려고 할 때마다 그 하나님의 영광이 여러분들에게 임하는 축복이 있으시기 바랍니다. 그냥 그것이 아니에요. 그럼 거기에는 이 예배 가운데 겸손함이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진짜 하나님의 영광 앞에 감히 고개도 못 들고 나의 비천함을 아는 그 고백이 있을 때에 그 자에게, 낮은 자에게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그것이 아니라 막 그냥 어떻게 내 삶을 축복받아볼까 따지고 원망하고 불만불평하는 사람은 결국에는 여러분들 진짜 들어가야 될 가나안 땅을 못 들어가게 되는 것이. 그리고 여러분들 믿음이라는 것은 뭐냐면은 어려워도 포기하면 안 되고 지금 안 좋아도 포기하면 안 되고 내 기도가 응답이 안 돼도 포기하면 안 되고 하나님을 절대로 신뢰하는 게 진짜 믿음인 것이에요. 할렐루야. 이왕이면 여러분 진짜 믿음의 사람 되시기 바랍니다. 좀 기도했다가 안 들어주면 왜 안 들어준다고, 나를 왜 이렇게 힘들게 만드냐고, 나를 왜 이렇게 어렵게 만드냐고,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상실해서 하나님 앞에 막 대드는 것이 아니라
어떤 어려움이 와도, 심지어는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돌을 맞아도 그 영광 가운데서 하나님의 영광을 올려드리며 진짜 영광스럽게 죽을 수 있는 그 사람, 그 사람이 진짜 믿음 있는 사람 아닙니까? 저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청년부 예배를 드리러 나올 때마다 그 영광을 향해서 나아가는 그 예배가 이루어졌으면 좋겠는 것입니다. 늘 항상 삶의 문제를 갖고 와서 이치를 따지려고 그러고 하나님의 영광을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의 영광 앞에 나의 것을 감히 내놓을 수도 없이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다가 나의 비천함을 깨닫고 돌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 인생을 돌아봐 주시고, 이것이 저는 순리인 것 같습니다. 무언가 하나님 앞에 따내려고 하고 무언가 얻으려고 하고 안 되면 원망하고 불만불평하고, 이루어짐이 있습니다. 물 달라 그래서 물 줬어요. 밥 달라 그래서 밥 줬어요. 좋은 대학 붙여달라 그래서 좋은 대학 보내줬어요. 그러면 감사할 수 있는 건지 아십니까? 그 영광을 잃어버린 사람은 아무리 하나님이 기적을 베풀어도 감사할 수가 없는 인생이라는 것이. 저도 목사지만 제게 만약에 그런 영광을 제가 잃어버린다면은 이 목사라는 직분은 나를 얽매이는 아주 족쇄가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근데 그 영광이 있으면은 너무 귀한 것이죠. 세상에 가치 있는 것보다 하나님의 가치가 귀합니다라고 여길 것이. 근데 만약에 그 영광을 상실해버린다면은 따지고 싶은 것이에요. 내가 왜 그렇게 기도했는데 왜 우리 가정에 응답은 없습니까? 내 기도는 언제 들어줄 겁니까? 내가 그렇게 예배를 드렸는데 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지 않습니까? 라고 따질 것이에요. 근데 그 영광이 있다면은 심지어 자식이 죽고 삶 가운데 어떤 고통이 고난이 나에게 몰려와도 감히 하나님에 대해서 부정할 수 없고 나의 본분을 깨달은다면 하나님 앞에 고개를 들지 못하고 감사할 뿐이라는 그런 고백을 할 것입니다. 여러분들 잘 알다시피 이와 같은 때라는 찬양이 있습니다. 그 찬양 가운데 고백이 있어요. 어떤 분이 그 제가 알기로는 선교사님으로 알고 있는데 그분이 사역을 하고선 돌아왔더니 집에 불이 나가지고 자녀를 잃게 된 것이에요. 눈물을 흘리면서 하나님 앞에 고백한 것이 뭐냐면 이와 같은 때에 난 노래하네, 사랑의 주님을 노래하네, 그러면서 주님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요. 여러분들 우리는 세상의 이치로는 안 맞습니다. 내 생각으로는 안 맞습니다. 하나님을 이해시키려고 하고 하나님이 나를 이해해달라고 얘기하지만 그것은 영광을 잃어버린 자의 모습이라는 것이. 근데 그 영광이 있는 사람은 그런 상황에도 하나님을 인정하게 되고 하나님을 믿음으로 고백하게 된다는 것이. 청년부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들, 저는 우리들은 비록 이사야처럼 눈이 떠져서 이곳에 스랍들이, 천사들이 날라댕기는 것이 보이지 않는 것이. 제가 고등학교 때 우리 친구가 한 명이 기도하다가 영적으로 깊은 세계를 들어갔다는 거예요. 그 친구가 기도를 하다가 그 깊은 세계에 들어가 보니까 천사가 보이더라는 것이. 성전에 천사들이 그렇게 있다는 거예요. 저리 가. 지금은 안 보입니다. 저는 안 보입니다. 근데 뭐도 있냐면 어둠도 있더라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이사야가 그 스랍을 보고 하나님의 그 성전에서 그 거룩함,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을 봤을 때 자기의 모습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이 베드로도 마찬가지예요. 베드로가 말씀을 의지해서 고기를 잡을 때에 무언가 그 말씀을 의지할 때에 거기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하나님의 영광이 그에게 임했어요. 그 고기를 많이 잡았어요. 단순히 고기를 잡은 정도 때문에 베드로가 그런 것이 아니라 7절에 보니까 이에 다른 배에 있는 동무들에게 손치사서 도와달라고 하니 그들이 와서 두 배에 가득 채워서 잠기게 됐어요. 근데 그것이 아니에요. 8절에 보니까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왜 생뚱맞게 예수님, 내가 예수님을 따르겠습니다. 대박. 던지는 데마다 고기가 막 이렇게 잡히면 나 대박, 금방 떼돈 벌 거야. 그게 아니라 그 영광 가운데서 베드로가 고백하는 건 뭡니까? 무릎 앞에 엎드려, 예수님의 무릎 앞에 엎드려서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원망해야 될 일들이 있죠. 불만, 불평해야 될 일들이 저도 사역하다 보면 만나게 됩니다.
그때 그 하나님의 영광을 잃어버리면은 그것이 나에게는 한없이 원망할 것인데 하나님의 영광을 만날 때는 그것 또한 감사한 일이 되더라는 것이. 오늘 베드로가 고기를 많이 잡아서가 문제가 아니라 그 영광 가운데 베드로가 깨달은 것은 뭐냐면은 진정한 모습이 바로 뭐냐면은 무릎 아래에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입니다라는 자기의 죄인됨, 자기의 본분을 깨닫게 되더라는 것이. 저는 매번에 우리 청년부 예배 때마다 여러분들이 와서 예배를 드릴 때에 여러분들이 예배를 드린 것으로 막 높아지고 내가요 사역하다가 이 예배도 드리고 유치부 예배도 드리고 지금 청년부 예배도 드려요 막 이게 아니라 하나님 드려도 드려도 나는 부족합니다.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찬송시를 작곡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립니다. 여러분들 찬양의 시작은 뭡니까? 이 음악의 시작은 뭡니까? 원래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것이 음악의 시작이었어요. 그 사람들이 은혜 받고 고백하는 게 뭡니까? 늘 울어도 눈물로써 못 갚을 줄 알아. 심한 어려움과 예수 믿는 그런 고난 가운데서도 그가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것은 왜 내가 예수 믿었는데 이런 고난 가운데 나를 둡니까가 아니라 늘 울어도 눈물로써 못 갚을 줄 알아. 그러면서 고백하는 게 뭡니까? 몸 밖에 드릴 것 없어 이 몸 바칩니다. 그들이 고백하는 거 보면 그 영광을 만나니까 자기의 삶에 예수 믿는 핍박과 어려움의 삶을 하나님 앞에 따지는 것이 아니라 그 영광 가운데 내가 드려도 드려도 모자란데 이제 드릴 것 없어 이 몸 바치는데 이거라도 받아주세요. 그 영광 가운데서 그렇게 고백하다는 것입니다.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 나의 마음의 큰 고통 사라져. 이 벌레 같은 날 위해 그 보혈을 흘렸네. 그 찬양에도 보면은 몸 밖에 드릴 것 없어 이 몸 바칩니다 라는 고백이 나와요. 오늘 여러분들 삶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이 때로는 하나님이 분명히 세상적인 가치가 아니라 세상에서는 가치가 아니라 세상적으로 봤을 때는 가치가 없지만 하나님의 영광된 예배와 영광된 사역과 우리 하나님의 영광의 것을 주어졌을 때 과연 여러분들 우리가 그 영광이 있는 사람이냐 없는 사람이냐 그것을 점검해 볼 필요가 있는 것이죠. 오늘 이 예배도 마찬가지입니다. 나왔는데 아 피곤한데 왜 꼭 이 예배를 두 시에 드려가지고. 아니에요. 우리는 새벽에 드려도 나와야 돼. 사순절 특별 새벽 예배 드리고 있는데 우리 청년들 힘을 내시기 바랍니다. 눈을 씻고 봐도 우리 청년들을 찾기가 힘들어. 그 눈 감고 보려고. 눈 뜨면 안 보이니까. 그 영광이 있다면은 제가 학생부 예배 때 얘기했나요? 사순절 때는 원래 그 많은 사람들이 그 예수님의 고난을 생각하면서 부활하신 예수님의 영광을 생각하면서 그 고난을 묵상하면서 40일 금식을 하는 것이 사순절입니다. 40일 동안 아무것도 안 먹고 금식할래요? 아니면 특별 새벽 기도로 나와서 기도할래요? 우리는 그 영광이 잃어가니까 자꾸 편리를 따집니다. 주일 예배 드렸으면 됐죠. 뭘 더 바라세요? 이것 먹고 떨어지세요. 근데 그 영광이 있는 사람은 뭐예요? 드려도 내가 주님의 영광에 어떻게 도달할 수 있고 감히 함부로 말할 수 있습니까?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떠나소서. 사도 바울의 고백을 보면은 빌립보서 3장 7절부터 8절 보면 뭐라고 말하면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한 것은 사도 바울은 어떤 사람입니까? 로마의 시민권이 있고 가말리엘의 문화생으로서 그때 당시에 정말 이름 있는 사람의 제자였습니다. 잘 나가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그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영광에 도취돼서 그것을 알았을 때는 뭐라고 하면은 세상에서 매를 맞고 멸시를 받고 막 그랬던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면은 그러나 무엇인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이다.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기면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기면 그리스도를 얻고. 할렐루야. 오늘 우리 청년부 예배 드리는 것이 어때요? 세상적인 가치로 봤을 때는 없을 수 있어요. 없어 보일 수 있어요. 없어 보이는 목사가 설교를 하고 있고
근데 하늘의 가치로 봤을 때는 세상적인 어떤 가치보다도 귀한 영광이 있어서 사도바울은 뭐라고 얘기하면 세상에 유익했던 것을 다 해로 여기고 심지어는 뭘로 여긴다고요? 배설물로 여긴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 하나님의 영광이 없으면 오늘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는 가장 초라한 것이 됩니다. 가장 볼품없는 것이 되는 것이에요. 드려도 되고 안 드려도 되는 것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영광이 있을 때는 이 예배는 너무 소중한 것이, 너무 귀한 것이. 그래서 제가 늘 얘기하지만 저도 이 예배를 함부로 드리고 싶지가 않은 것이. 여러분들이 말씀을 평가하지 마세요. 예배를 판단하지 마세요. 그거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려보는 것. 받으시면은 너무 좋고 안 받으셔도 감사하고 하나님을 인정하는 예배, 그 영광이 있는 예배. 이사야가 고백합니다. 이사야 6장 6절부터 8절 그 영광 가운데에 그 수랍을 보고 하나님의 거룩함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그것을 본 그것을 느끼고 체험한 이사야가 얘기합니다. 그때의 그 수랍 중에 하나가 부젓가락으로 재단해서 잡은 지분바 핀 숯을 손에 가지고 내게로 날아와서 그것을 내 입술에 대매리되 보라 이것이 너희 입에 닿았으니 내 악이 제하여졌고 내 죄가 사여졌느니라 하더라. 한번 5절을 한번 볼까요? 그럼 이사야 6장 5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사야 6장 5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때에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의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의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의 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하였더라. 무슨 말이냐면은 이사야가 선지자였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했던 사람입니다. 근데 그 이사야가 그 영광 가운데서 하나님의 영광을 만나고 나서 보니까 나는 부정한 사람입니다. 부정한 사람입니다. 그것을 깨닫게 된 거죠. 그러고 고백하는 것이 뭡니까? 이제 스랍이 와가지고 부젓가락으로 재단해서 집은 봐. 진짜 그 영적인 거죠. 뭐 진짜 숯불 갖다 대면 다 태웠겠죠. 오늘 무슨 말이냐면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나의 부정함을, 나의 연약함을, 비천함을 고백할 때에 영적으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그 부정함을 씻어주신다라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죄송합니다만 담배 피는 사람, 술 먹는 사람, 음란한 사람이 하나님의 전을 찾아서 거룩함을 입지 않으면은 우리는 씻음 받을 수가 없는 것이. 때로는 우린 그러죠. 담배 냄새 나서 저 친구 안 왔으면 좋겠다고 얘기하지만 그 사람이 어디서 거룩함을 입을 수 있겠습니까? 깨끗함을 입을 수 있겠냐 이거예요. 그랬을 때 그 핀 숯을 손에 가지고 내게로 와서 그것을 내 입술에 대며 이르되 보라 이것을 너 입에 너희 이것이 너의 입에 닿았으니 너의 악이 제하여졌고 너의 죄가 사여졌느냐. 여러분들 하나님의 영광이 있는 곳에 이런 놀라운 축복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그냥 예배를 드리는 것 같지만 주님이 예수님의 보혈로 여러분들의 죄들을 자꾸 씻어주시는 것이 어디 가서 이 영적인 씻음을 받을 수 있겠냐 이거예요. 어디 가서 이런 하나님의 영광이 있는 곳에 참여할 수 있겠냐 이거예요. 8절에 보니까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하시니 그때에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하였더니. 이사야는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갖고 이제 그 사역으로 갈 때에 자기가 순교당하고 자기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스라엘을 위해서 신발을 벗고 그냥 정말 말씀을 잃어버린 사람 미친 사람처럼 걸어댕길 때에 이 이사야는 그것을 부끄러워하지 않았어요. 그것이 너무 귀한 것이에요. 만약에 여러분들 우리 청년들 우리 청년부 예배를 지금 부끄러워한다면 여러분 가장 큰 실수를 하고 있는 것이 이것은 세상의 그 어떤 가치보다도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가치가 있어 귀한 것입니다. 세상의 좋은 것을 선택해서 예배를 거절한다면 그것은 큰 실수를 하는 것이에요. 영혼의 거룩함과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임하는 이 천국 잔치를 거절한다면 여러분들 어디서 천국을 이루실 거냐 이거예요. 잘 오셨습니다. 편안하게 모시겠습니다. 1544에 상조회가 아니라 여긴 영광이 있는 곳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이 있는 곳. 그곳 같아 그 가운데서 나를 찾아가는 곳이에요. 나의 비천함과 나의 연약함과 나의 부족함을 찾아가며 하나님의 영광을 얻어가는 것이
이건 아무에게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이 선택받은 자로 부름을 받은 자에게 허락되어지는 것이에요. 그래서 제가 저번에 얘기했지만 택함을 받은 사람, 택함 받은 사람한테 청함을 입은 사람은 적다 그러면서 뭐라고 합니까? 형제여 너는 이 잔치에 왔는데 왜 너의 예복을 입지 않았느냐라고 얘기해요. 이 영광을 무시하며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께서는 얘기하는 거예요. 왜 예복을 갖추지 않느냐. 이 예배는 우리가 함부로 해야 될, 무시해야 될 예배가 아니라 진짜 하나님의 영광이 있는 예배라는 것이. 영광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우리 눈엔 보이지 않지만 우리 본분을 찾아갈 때 이사야가 얘기하죠. 하나님이 누가 나를 위해서 갈고. 여러분들, 제가 목사지만 똑같은 것 같아요. 누가 나를 위해서 목회를 할고 얘기했을 때 이 영광이 있는 사람이 주님, 제가 하겠습니다. 근데 이 영광이 없는 사람이 만약에 하다면은 왜 하나님, 왜 이 길은 왜 이렇게 무시당하고 멸시당하고 핍박당하고 왜 이렇게 자존심 상하는 일이 많아요? 근데 하나님의 영광이 있는 사람은 뭐냐면은 뭐라고 얘기할까요? 하늘 영광 버리고 오신 예수님도, 예수님은 나보다 더한 고난을 당하셨는데, 그러면서 그 어려움 가운데서 그 사람이 뭐라는 거예요? 그 영광 가운데서 함부로 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진정한 귀한 사역으로 보게 되는 것이죠. 오늘 예배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없는 청년은 드르드대고 안드르대고 가치가 없겠지요. 근데 나를 위해서 예수를 죽이면서 열으신 이 천국의 예배를 진짜 여러분들 영광 가운데 만난 사람은 어떤 것이에요? 불러주셔서 몸둘 바를 모르겠습니다. 제가 저번 주도 얘기했지만 왕의 위엄 가운데서 충신이 모함을 받아서 사약을 줄 때 그 사약을 받는 충신이 에이 진짜 더러워서 못 살겠네, 충성을 다했는데 나쁜 새끼 너도 곧 죽을 거다 그러고 죽는 것이 아니라 그 사약을 받아들 때 그 충신은 어떻게 합니까? 끝까지 그 의를 저버리지 않지. 뭐라고 합니까? 성은이 망극합니다. 임금이 나에게, 내는 죽으라고 먹는 건데도 임금이 나에게 하사한 귀한 거다라고 성은이 망극합니다. 오늘 여러분들 우리 청년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알아간다면 여러분들의 인생은 성은이 망극한 인생인 것이, 쓰레기 같은 인생이 아니라 할 수 없고 부족하고 연약하고 힘든 가정에서, 없는 가정에서, 능력도 없고 어려운 가정에서 이런 것이 아니라 내 삶, 내 생명 자체가 성은이 망극한 것이, 그런 인생을 살 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그 인생을 세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은 위대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하박국서 2장 4절하고 연결돼서 여기까지 온 것인데, 2장 4절에 하박국 선지자가 얘기하죠.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는 멸망당할 거라고 얘기합니다. 심판, 남유다가 심판당할 거라고, 저 바벨론을 세워서 하나님께서는 포로로 끌고 갈 거라고 얘기합니다. 갈대아인을 세워서 끌고 갈 거라고 얘기하죠. 그때 하박국이 얘기하죠.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여 그 속에는 정직하지 못하나, 이가 봤던 것은 불만이에요. 하나님 왜 저 나라를 통해 합니까? 왜 이 나라는 이렇게 부정적입니까? 왜 원망을 합니까? 이러나 하나님의 영광을 만난 그 하박국 선지자가 뭐라고 얘기하면은 이런 상황 가운데서, 이런 부패와 타락 상황 가운데서도 뭐라고 하면은 그래,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는 것이야. 엉뚱한 얘기인 것 같지만 그 영광이 있는 사람이 뭐냐면은 이런 어지러움 가운데, 이런 더러움 가운데서 불만과 원망과 그런 남을 탓하고 비판하면서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상황 가운데서도 의인은 믿음으로 사는 거 맞지. 왜 내가 남을 탓하고 상황을 탓하고 하나님의 계획에 대해서 따지고 하지? 의인은 믿음으로 사는 것인데. 그러면서 하박국 선지자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체험했을 때에 3장 16절부터 18절에 이런 말씀합니다. 내가 들었으므로 내 창자가 흔들렸고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하나님이 이루신답니다. 하나님 이 심판을 좀 거두어 주십시오. 이게 아니라 그 얘기를 들었을 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창자가 흔들렸고 내 목소리로 말미암아, 그 목소리로 말미암아 내 입술이 떨렸다. 두려움이 임한 거죠.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무리가 우리를 치러 오는 환난 날을 내가 기다림으로 썩이는 것이 내 뼈에 들어왔으므로 내 몸은 내 처소에서 떨리는 도다. 이런 상황 가운데서도 이 하박국이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자기 본분을 찾은 자의 고백을 합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여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하나님이 언제 여러분들에게 구원을 거두신다고 얘기했습니까? 반주하실까요? 하나님이 언제 여러분들에게 우리에게 구원을 거두신다고 얘기했습니까? 여러분들 그 영광을 놓쳤을 때는 왜 하나님 나에게 왜 이런 억울한 일이 생깁니까? 왜 나의 삶은 버려진 것 같습니까? 나는 망한 겁니까? 이렇게 따지면 하나님의 영광을 만난 사람의 고백은 뭡니까? 무화과나무, 감람나무, 외양간에 아무것도 없이, 아니 욥처럼 자식을 잃고 재산을 잃고 몸이 만신창이가 됐어도 하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의 영광이 있는 사람은 그것을 포기하지 않는 것이, 하나님의 복음을 향해서 막 증거하고 복음을 증거하는데 죽음이 나에게 온다라는 것이죠. 순교의 자리가 나에게 온다라는 것이죠. 그럴 때 그 사람은 얘기합니다. 어찌 나 같은 더러운 자가 주를 위해서 죽을 수 있는 영광을 주셨습니까? 성은이 망각합니다. 그럴 겁니다. 오늘 우리 청년들에게 주어진 이 예배, 하나님은 그 영광 가운데 여러분들을 불러주셨습니다. 로마서 1장 15절부터 17절 말씀에 이런 고백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을 전하기를 원하노라. 로마는 발전적인 나라입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에 시민권이 있었던 사람입니다. 어디다 내놔도 로마의 시민권은 뒤처지지 않는 가장 위대한 시민권이고 인정받는 시민권입니다. 근데 이 사도 바울이 얘기하기를 로마에 내가 복음을 전하기를 원하노라 얘기하면서 뭐라고 하면은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그러면서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함과 같으니라. 어떤 고난이 오고 어떤 어려움이 와도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나는 그분을 거절할 수 없고 인정하고, 우리 찬양팀도 같이 올라와서 찬양할까요? 같이 할까요? 혹시 제가 좋아하는 영화가 있습니다. 여수에 있을 때 저를 이렇게 아껴주셨던 목사님이 같이 보자 그런 영화가 있습니다. 국제시장이라고. 네. 그거를 보면서 많이 울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 저희 아버지가 몸이 불편하신데 제가 극장 가자고 그러면서 아버지를 업고 우리 식구들에게 아침에 일찍 극장에 가서 봤어요. 제가 그것을 보면서 많이 울었던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내 인생의 끝에도 저럴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게 바로 뭐냐면은 마지막에 그 아버지가 우는 장면이 있습니다. 그 아버지를 만나서 못 만났죠. 예, 돌아오지 못했던 그 아버지를 만나면서 우는 장면이 있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면은 힘들었습니다. 너무 힘들었어요. 그때 그 아버지가 끌어안아주면서 한다고 얘기해요. 저는 그것을 보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생각해봤어요. 나의 목회 여정이 쉽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내가 한가는 하나님의 영광을 잃어버리면 그것은 원망과 불평의 목회가 될 것이고 그 영광이 있어서 내가 나중에 정말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마지막 숨을 거두기 전에 저도 그렇게 고백을 할 것 같아요. 영광의 부름을 받아서 내가 목회를 했지만 하나님 힘들었습니다. 어려웠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내 눈물을 씻겨주시면서 이제는 슬픔과 아픔과 고통이 없는 영원한 천국에서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라고 저를 위로해 주실 것 같은 거예요. 그 모습이 저는 솔직히 두렵습니다. 앞으로 내가 목회를 하고 살아갈 날이 전 두렵습니다.
근데 더 두려운 것은요, 그 영광이 없다면은 나는 원망과 불평으로 내 인생을 살다가 끝나게 될 것이라는 것이. 이사야나 욥이나 베드로나 사도 바울의 고백을 들었지만 이들은 다 하나님의 영광을 만나서 그들의 목숨까지도 내어 바치며 그들의 하나님 앞에, 그들이 만났던 하나님 앞에 자기의 삶을 다 드리더라는 것이에요. 오늘 여러분들 우리에게 주어진 이 청년부 예배가 하나님의 영광이 없는 예배라면 여러분들 이것은 가치가 없습니다. 드려도 소용없는 것이에요. 오지 마세요. 근데 우리가 그 영광을 향해서 드린다면 어떤 어려움 때문에, 어떤 힘든 때문에 나와서 드려도 이것은 받으시고 나의 본분을 찾고 진짜 하나님을 만나는 어떤 어려움, 아니 두 다리를 잃고 어떤 몸이 만신창이 되고 자식을 잃고 그것이 아니라 그 영광 가운데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우리도 그렇게 그 영광 가운데 고백할 수 있는 것이, 저는 여러분들 우리 청년부들에게 간절히 바라는 것은 우리에게 주어진 이 청년부 예배 하나님의 영광이 있음을 믿고 나와서 드리자라는 것이, 그 영광을 믿고 나오자라는 것이. 우리 눈에 보이진 않지만 이 말씀처럼 이곳 성전에 하나님의 수랍들이 날아다니며 하나님의 것이 거룩하다고 얘기하고 있는데 우리가 이 예배를 무시하며 이 영광을 잃어버린다면은 우리들 삶이 어찌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 있겠냐. 우리에게 주신 이 청년부 가운데, 예배 가운데 그 영광이 있음을 갖고 고백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예배를 통해서 깊은 하나님의 영광을 체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고백하시겠습니다.